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영훈입니다. 네, 제가 지금 원더우먼 드라마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드라마를 찍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설레기도 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이 끝났는데 아까 촬영을 할 때 오랜만에서 그런지 긴장이 돼서 심장이 쿵쿵쿵쿵 뛰더라고요. 정말 떨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촬영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역할은 제가 이제 아역인데 승욱이라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더보이즈 영훈, 승욱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영훈입니다. 지금 드라마 촬영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이제 두 번째 촬영장에 가는 건데 오늘 촬영장이 장례식장인데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드라마 촬영을 하는 건 처음이라서 연기 잘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촬영장에서 봐요. 안녕하세요. 지금 장례식장에 와서 이제 촬영 하나를 종료했습니다. 첫 번째 씬은 이제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씬으로 갑니다. 다음 씬 촬영하러 가는데 옷 갈아입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틀차 촬영이 끝났습니다. 예, 오늘은 감독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남은 촬영도 화이팅! 바이바이. 오늘 원더우먼 촬영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와서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앉아서 슬프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은 한 줄기 빛이 있는 감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괜찮냐고, 다 이제 작은아버지 편 만드니까 저한테 처음으로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촬영 잘하고 오겠습니다. 이걸 섞으면 너무 오늘 나한테 괜찮냐고 처음 물어본 사람이에요. 그쪽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런 대사들입니다. 오늘 아마 승욱이 대사 중에 제일 길 거예요. 김창훈 선배님을 봤어요, 제가. 김창훈 선배님이 제 어깨를 톡톡톡 두드려주면서 대박이었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제가 연애혁명을 찍고 나서 이제 다음 드라마인 원더우먼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짧지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서 더 성장하는 모습,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제가 원더우먼 마지막 촬영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마지막 촬영을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또 촬영하러 가는 거 설레기도 하는데 진짜 열심히 촬영할 테니까 더비분들도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그럼 또 촬영장 가서 킬게요. 네, 지금 여기 바로 촬영장입니다. 너무 이쁘죠? 아까 여기 집을 둘러봤는데 진짜 펜션인데 너무 좋아요. 짱입니다. 이제 드디어 막차를 하려고 왔는데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촬영 너무 감독님이랑 배우님들께서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잘 있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게 또 시청자분들도 보지만 이제 우리 더비분들도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고 더 제 자신이 있어서 만족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니까 꼭 많이 많이 봐주세요. 더비 오늘도 수고했어. 바이바이.